어제 먹으셨어요? 가끔 방송을 보다 보면 니들은 그러세요. 나는 쭉 내 길을 갈 테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마이 동풍이죠. 이건 시청자를 무시하는 건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쇼호스트 정윤정 씨가 홈쇼핑 방송 중에 부적절한 발언을 해서 문제가 됐습니다. 1월 28일 생방송에서 식빵이라는 단어를 내뱉었습니다. 자신이 판매하는 상품이 다 매진이 됐는데 그럼에도 다음 방송이 여행 상품이기 때문에 방송을 종료할 수 없다면서 짜증을 냅다 부린 거예요. 설마 그랬으려니 했는데 진짜더라고요. 실수로 욕이 튀어나왔더라도 바로 사과가 이어졌다면 일이 이처럼 일파만파 커지지는 않았겠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를 지적하는 시청자와 SNS에서 설전을 벌였다고 합니다. 저를 굉장히 싫어하시는군요. 그럼 제 방송 절대 보지 마세요. 제가 싫은 사람 안 보는 성격이에요. 이런 식의 댓글을 달았다고 해요. 정윤정 씨는 이른바 완판녀 업계 최상위라고 합니다. 2017년 MBN 카트쇼에 출연했을 때 연봉이 40억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지금은 훨씬 더 많겠죠. 이분이 홈쇼핑 쪽이 아닌 그 일반 시청자들에게 알려지게 된 계기는 2012년, 13년경에 방송에 자주 소개되면서부터예요. SBS 자기야, KBS 가족의 품격, 풀하우스 등에 출연해서 자신이 얼마나 많이 잘 파는지 자랑을 하곤 했습니다. 2013년 6월 MBC 무한도전에서는 직접 홈쇼핑 판매 상황을 시연하기도 했는데요. 무한도전이 국민 예능이잖아요. 날개를 단 양 주가가 치솟을 밖에요. 그러나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실적을 과시하던 일명 기적의 크림이 스테로이드 범벅이라는 사실이 보도되면서 더 이상 지상파 방송에서는 보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지상파 3사 주요 방송이 홍보를 해준 셈입니다. 마치 그 빅뱅의 승리를 앞다퉈 가면서 승치비로 포장을 했듯이 그 정윤정 씨가 직접 써보고 믿을 수 있는 제품만 판매를 한다고 공언을 했는데 나 믿고 사시라 이렇게 권했었는데 이게 실은 알고 보니까 천연 성분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야말로 그냥 써보기만 한 거죠. 내가 써보니까 좋더라 이런 말은 저 같은 사람도 할 수 있잖아요. 성분부터 여러모로 꼼꼼히 따져보고 판매를 해야 그게 프로일 텐데 아 쇼호스트는 그냥 써보기만 하고 파는구나 이걸 보여준 겁니다. 그러다가 2016년에 SBS 100년 손님 자기야에 그리고 2017년에 MBN 카트쇼에 다시 나와서 늘 그렇듯이 높은 연봉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2020년 MBC 편의 중계에도 등장했어요. 이날 했던 말이 쇼호스트에게서 가장 중요한 건 절실함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이분은 이제는 절실함이 없는 거죠. 완판을 했음에도 왜 계속 방송을 해야 되느냐고 그 난동을 부렸으니까요. 이 사람이 갑자기 왜 생방송 중에 욕을 했느냐 그걸 짚어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최근 들어서 OTT가 활성화되면서 우리가 그 식빵이라는 욕을 진짜 많이 접하게 됩니다. 우선 넷플릭스 더 글로리, 그 박연진 패거리들이 이 욕을 입에 달고 살잖아요. 어릴 때는 어려서 그렇다 치고 아니 엄마가 돼가지고 왜 그렇게 욕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또 아이가 욕을 하면 나무라겠죠. 그리고 티빙 오리지널 술꾼 도시 여자들의 그 주인공 세 사람도 수시로 식빵을 내뱉습니다. 박연진의 패거리와 도낀 객긴이에요. 평범한 30대라는 설정인데 요즘 30대도 진짜 그렇나요? 그리고 쿠팡플레이 SNL 코리아 MG오피스에서도 욕이 난무합니다. 속으로 하는 말은 죄다 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게다가 이런 방송에 나오는 인물들이 다 인기가 있잖아요. 거침없고 시원시원한 센언니 느낌을 주니까 그 정윤정 씨 가 바로 그런 거에 꽂힌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는 제작진이 정정을 해달라고 하자 예능처럼 봐달라고 합니다. 홈쇼핑도 예능 시대가 오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뭘 잘못 아시는 거죠. 아직 그 욕해도 되는 예능은 없습니다. 그 업계 최상위라면서 그걸 모르셨네요.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건지 보기 싫으면 보지마 했던 정윤정 씨가 사죄의 글을 올렸어요. 시청자의 항의로 인해서 홈쇼핑 업계가 손절을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건 뭐 초강력 마이동풍이다 싶은 프로그램이 있어요. SBS 미운 우리 새끼와 돌싱 포맨에 그 동시에 출연 중인 김준호 씨 그리고 그를 계속 기용하는 제작진. 김준호 씨는 할 줄 아는 게 우리 주민이 타령 그리고 이상민 씨 비타령 또 그 이상민 씨가 대기실에서 그 과자 가져간다는 얘기 또 그리고 김희철 씨네 그 변기 가져온 얘기도 있네요.
본래 공개 코미디 하던 개그맨이라서 그 유행어나 설정 반복이 웃긴다고 생각하나 본데요. 여기는 리얼리티 현장이잖아요. 그 시청자가 이제 지긋지긋하다는데 그럼에도 어디 한번 해보자는 식으로 한 회도 빼놓지 않고 주민 얘기를 하고 그러다가 아예 김지미 씨를 출연까지 시키고 언제까지 이럴 건지 모르겠습니다. 홈쇼핑은 시청자 마음이 돌아서면 타격을 받으니까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손절을 선언하게 되는데 지상파 방송은 철밥통인지라 너희는 짓거려라 이런 식인 거예요. KBS 육아에는 슈퍼맨이 돌아왔다가 초심을 잃었다는 시청자의 지적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변명에 급급했었죠. 한때 20% 넘었던 시청률이 요즘은 1%대입니다. 니들이 그러든 말든 나는 초지일관 내 길을 가겠다의 결과입니다, 그게. 최근에 MBC 놀면 뭐하니 땡처리 엔터 특집을 보면서도 같은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시청자의 의견, 마음 아랑곳 안 하는구나. 땡처리 엔터는 유재석 씨가 3년 전에 일명 유재석의 키링들을 데리고 사적으로 진행했던 보이그룹 틴탑 투유 카피 안무 무대를 제대로 마무리해보겠다는 생각에서 출발합니다. 그때 그 멤버로 원탑이라는 보이그룹을 하나 만들었고요. 거기에 놀면 뭐하니 멤버 박진주, 이미주 씨는 걸그룹 컨셉이에요. 유재석 씨 본인 소유의 곡이 하나 있대요. 그걸로 음원을 만들어서 발표하겠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조세호 씨가 포인트를 짚어내더라고요. 시청자들이 이걸 궁금해 하실까요? 유재석 씨가 시청자가 궁금해 할지 안 할지 그건 모르겠지만 일단 해보겠다고 합니다. 시청자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대답을 해드리죠. 안 궁금합니다. 보고 싶지 않습니다. 한마디 더 붙이자면 꿈에라도 보고 싶지 않아요. 놀면 뭐하니 초기에 무한도전 종료 후에 오래오래 기다렸는데 이렇게밖에 못 만드느냐 반발이 꽤 컸어요. 릴레이 카메라가 워낙 반응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4회 정도 진행하고 그리고 유재석 씨 1인 체제로 바뀌었었죠. 그 당시에 그 릴레이 카메라를 함께 했던 멤버들을 주축으로 외부에서 사적으로 댄스카피 연습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걸 멤버 중에 누군가가 제작진에게 제보를 했고, 제작진이 덥석 물어서 이번 기획이 나왔다는 건데요. 방송가 사람들은 다 압니다. 유재석 씨가 누가 시킨다고 할 사람이 아니에요. 이번 기획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 바로 철회시켰겠죠. 본인이 하고 싶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박창훈 PD가 이거 한번 완성해 보자면서 그 당시 그 댄스 연습 영상을 보여주는데 마스크를 안 썼더라고요. 당시 방역 기준이 꽤 높았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는데요. 영상에서는 세 사람이 춤을 추고 있었지만 뭐이 사람들은 마스크를 쓰지 않고 연습을 했겠구나 의심이 가더라고요. 물론 방송에서는 3명 이상이 춤을 출 때는 마스크를 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한때 연예계 방송계에 코로나19 환자가 속출을 해서 아니 방송국에 가보면 그렇게 방역 기준을 철저하게 지키는데 왜 그러지 했어요. 저희 손녀가 4살부터 6살까지 우리나라 나이로 유치원에 다닐 때그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했잖아요. 수업 시간에도 마스크를 썼습니다. 한참 말을 배워야 하는 아이들이 그 선생님의 입모양을 보지 못하고 수업을 한 거예요. 아, 그런데 그 연예인들은 밖에서, 방역 기준 밖에서 잘 놀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땡처리 엔터가 시작되면서 놀면 뭐하니 기존 멤버 중에 이희경 씨는 난데없이 보이그룹 원탑에 투입이 되어서 춤을 춰야 하고요. 그 박진주, 이미주 씨는 듀엣곡을 발표하게 되었는데요. 정준하 씨는 이들의 매니저 역할을, 신봉선 씨는 실장 역할이라고 하는데, 신봉선 씨가 그 많은 인원의 밥을 혼자 하더라고요. 신봉선 씨가 셀럽파이브를 비롯해서 부캐 캡사이신으로도 활약을 했고요. 여러 차례 곡을 발표한 가수라는 거 놀면 뭐하니 제작진이 잊었나 봐요. 혼자서 뚝딱뚝딱 한 시간 만에 잘 차려내는 게 신기하긴 했지만 아니 왜 봉선 씨는 밥을 하래? 앞으로도 계속 밥만 하는 거야? 열받더라고요. 그리고 이도 저도 아닌 포지션의 정준하 씨. 이러려고 정준하 씨를 다시 부른 겁니까? 무한도전 때 봅슬레이, 레슬링, 정과장 등 정준하 씨가 웃음과 감동을 준 회차가 꽤 많았습니다. 데려왔으면 각자의 능력을 잘 살려낼 생각을 해야죠. 왜 사람을 찬밥을 만듭니까? 업계 최상위라는 정윤정 씨도 그렇고, SBS 대표 예능 미운 우리 새끼와 돌싱포맨도 그렇고, 또 MBC의 얼굴 놀면 뭐하니도 그렇고, 시청자 를 얼마나 하찮이 여기면 이럴까요? 열성 팬이 마음이 돌아서면 가장 극렬 안티가 된다는 거 모르세요?